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며칠 전에 구입을 해서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제 나만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엘라스틱서치라고 하는 BJ퍼블릭에서 나온 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ELK에 관련된 입문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LK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Elasticsearch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Elasticsearch하고 그 다음에 로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통합할 수 있는 로그스택스 그 다음에 키바나 비주얼적으로 저희가 시각할 수 있는 요 세 개의 기능들을 ELK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뒤에 이제 Bits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이제 운영체제나 그 다음에 PC 단말 쪽에서 로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설치 방식의 도구가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ELK를 많이 사용을 점점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스플렁크라고 하는 통합 로그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플렁크를 선택하셔도 괜찮은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버전인데 무료로는 일부를 데이터를 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ELK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리미엄 유료 버전이 일부 플러그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무료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LK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좀 추천할 이유가 있는데 추천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ELK 통합 로그에 관련된 이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중에요. 그나마 한 4권에서 5권 정도 국내에서 이렇게 저술한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기존 거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점대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나마 7점대 최신 버전들을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LK 통합 로그에 대해서 매뉴얼적으로 기본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뉴얼적인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활용 책들 정말 입문은 필요 없다 나는 활용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책은 이제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정말로 매뉴얼적이에요. 그래서 설치 하나부터 그 설치 과정의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이죠. 옵션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씩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ELK에 대해서 이제 뭐 강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습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도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사실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런 책으로 한번 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딱 그 적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반으로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눅스 기반에서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기반에서 ELK를 환경 운영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문자 입장에서는 사실 리눅스보다는 윈도우즈가 조금 친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노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게 ELK의 그런 노드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로그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을 하는지 하는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stSQL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해서 통합하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데이터들 있잖아요. 공공데이터 특히 이제 코로나하고 관련된 공공데이터들을 여기서 샘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보안 쪽, 저는 이제 보안 쪽에 있기 때문에 보안에서 ELK를 많이 찾기보다는 이렇게 공공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차라 강의들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샘플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큼 책들이 다 코로나 데이터들을 요즘은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데이터 분석 책들이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신 버전들, 7점대 버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점대에서 그 시각화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렌즈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데이터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각화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입문자들이 이 책을 보고 그냥 실습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단점인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은 이거죠. 이제 활용편. 그러니까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이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인 것들 활용법을 뒤에서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책이 뭐 이렇게 얇지가 않아요. 이미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용편까지 넣었으면은 굉장히 두꺼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딱 들고 다니기 적합한 정도의 지금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요 책은 정말로 입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ELK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정도까지의 그런 책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완적으로나 뭔가 좀 더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뒤에 있는 요 책들을 저는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선은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보안 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Elasticsearch Security 관련된 부분인데 ELK 구축하고 웹패킹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어려워 보이잖아요. 사실 보안 쪽에 공부를 안 하셨다면 요 책을 보더라도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난 뒤에 아 ELK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물론 이 책에서도 ELK의 설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살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Elasticsearch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 책을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안 쪽 영역에서 나중에 보안 담당자가 돼서 이 통합 로그, 침해 사고 분석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틈틈이 봐요.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 거죠. 왜 그러냐면 Elasticsearch 말 그대로 정말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또요 양이 많고 요거의 책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솔루션 만들고 할 때 틈틈이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혹시 요 책을 보다가 이제 Elasticsearch나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 책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ELK 통합록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책들이 많이 이 책들이 그나마 좀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통합로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IT 보안 같은 경우는 누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로그들이 있는 그것들을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분석하냐라고 했을 때 실무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든 지금 금융권이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 패턴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정보 유출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로그로 다 담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ELK를 꼭 사용하지는 않아요. 거의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플렁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통합 로그 시스템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로그를 통합을 하고 거기에서 이상 징후들을 탐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